지금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라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내가 랜드로버 사지 말라고 했잖아. 뒤로 먹고 이러진 않겠지. 아니 이게.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그 레인지로버 보그 SE 모델. 현재 17만 2071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 지난번에 테슬라 저랑 같이 쇼바 바꿨던 그 테슬라 그분의 차량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라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가 입고가 될 때 당시의 상황은 변속기 고장이 떴었고 그리고 시동이 꺼졌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량이 입고가 돼서 보니까 지금 배터리에 완전 방전이 된 상태예요. 배터리를 무조건 일단 바꿀 수는 없으니까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을 좀 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제 시동이 좀 걸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는 아까도 돌기는 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고장 코드 먼저 한번 시동 걸기 전에 확인해 볼게요. 고장 코드를 들어가 보면 연료 레일 압력, 센서 범위 성능, 연료 레일 압력 쪽에 코드로 인터메뉴 코드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제가 한번 스타칭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스타칭을 해볼게요. 시동이 안 걸리네. 배터리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왜 배터리가 아니야 죽어 있지? 브레이크. 전원이 나가버리네. 안 걸리네. 전압이 너무 떨어지는데. 지금 일단은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전압이 너무 낮은 상태라 배터리를 먼저 교환을 하고 나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진단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AGL 배터리가 아니라 일반 60038 일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맞는 배터리를 먼저 장착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를 먼저 신품으로 장착을 하고 전원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먼저 전원이 정상적으로 되게 만들어 놓고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사지 말라고 했구만 랜드로버. 사장님도 똑같은 재규어인데요? 랜드로버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제규어는 아니야. 제규어 좋아. 사랑해 제규어. 역시 난 제규어가 좋아. 한번 걸쳐. 됐어. 위치가 참 그렇다잉. 차도 높은데 배터리다. 전원만 한번 먼저 연결해 보자. 수고했어 민준아. 두 번 했다가는 심장 못 배우겠다. 이따 네 돈으로 밥 사 먹어. 자,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고 새 배터리를 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시끄러워. 안 걸리네. 와 셀이 엄청 걸리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일단은 뭐야? 퓨얼이 안 나오네. 연료 압력 아예 안 나오는데? 연료 압력 아예 안 나오잖아. 연료가 지금 압력이 안 나와. 전혀. 저압이 나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고압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고압이 지금 레일 압력이 전혀 없거든. 0이 아예 안 나와. 기름이 있나? 앵꼬 아니야? 앵꼬 아니겠지? 기름은 있어. 은덕님, 내가 랜드로버 사지 말라고 했잖아. 아,
음덕님이에요? 어? 요즘 압력이 안 나와. 음덕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내가 랜드로버 제규어는 괜찮은데 랜드로버는 아니라니까. 에? 안 그래? 그치? 네, 뭐 그렇죠. 이상하다 느낌. 이것도 제규어인데. 제규어는 괜찮다고. 랜드로버는 안 된다고. 두 개가 다른 회사잖아. 이건 거기다 레인지로버잖아. 나 때문에 못 갔다며. 어, 그건 맞죠. 안 적당히 하고 갈래 있는 사장님 계신데. 근데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나 이따고 안 가고 막 그러지 마. 두고 가보려고 그냥. 불쌍하다. 아, 불쌍해서. 저도 옛날에 아, 이게... 보니까 저도 마른 거래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직원들 먼저 가면 야, 씨 그래도 좀 한두 명 좀 남아 있었죠. 진짜 진짜 다 가네. 아, 불쌍해서. 아, 난 또 쓸데없이 날 대우해주거나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 다 가지신 분이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대우해. 갑자기 일하는 척 하잖아 지금. 씨 영업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갈 때 되니까 막 저렇게 일하는 척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홍관장. 막 일하는 척 하지 마. 갑자기. 저기 잘. 지금 시간이 네. 7시야. 내가 있으니까 막 그런 거잖아 지금. 카메라 켜봐. 훌륭한 직원이야. 카메라 켰을 때만 이게. 대선이 올라서 여기로 가는 모양인데. 어느 곳 연결되겠는데. 키 온에서 그냥 이거 빼봐가지고 연료 올라오는지 지금 보려고요. 이게 시동을 받아볼게요. 응. 이제 키 온만 해도 올라와야 되는데. 키 온만 해도 원래 저압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예 안 나와. 세럼 쳐. 세럼 칠게요. 응. 이거 하나 없는데. 기름 없고 이러진 않겠지. 아니 이게 근데는 기름이 한 단절 종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름이 없어요. 이게 뭐 샌드가 이거 펌프랑 같이 나갔는데 기름이 없는데 일단 빼봐야 되겠네. 일단 안 올게. 자, 기름을 좀 사올까? 일단 또 사 보죠. 아니야 이거 조금 한 번도 안 넣었네. 민준 씨, 네. 우리 카브 클리너 새거 우리가 두 개만 갖다 주지 좀 씻고 해. 민주 석션 좀 석션. 뭐 아시죠? 여기 이거 왜냐면 탱크에 그냥 하면 밖에 이쪽 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든. 세척을 하고 그래야. 기름 없으면 대박이네. 기름 없다. 불 민준아. 키 냉군데? 아이. 키 어 뭐야? 저거 떨어진 거야? 부러져서? 저거 봐. 기름 냉군. 저 안쪽에 뭐 떨어져 가는데? 저 안에 저거. 어? 저 안에 뭐